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강론인데요. 자 일단 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 이론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만약에 딸리면 이 등기법은 이제 강론이라도 열심히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강론이라도 봐서 어그한 여기만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갖고 어반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236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236 페이지입니다. 아, 236쪽입니다. 자, 그럼 거기 그 핵심 비출 지문, 그래서 1번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위는, 그래서 우리가 객체죠, 이게. 각종 등기 이제 객체, 부일용조소지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단죠 없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절대 뭐예요, 건물은 절대 뭐예요, 건물은 국가상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가 판결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 하면, 다 있단데, 할수 있단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이행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되죠? 그 보존능기도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보존능기할수 있어요. 근데, 절대 판결 중에 안 되는 게,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지자철 상대로 수송해야지, 시장 군수 청장 상대로 수송해야지, 국가 생대로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3번은 맞는 얘기도 아죠 그럼 당연히 뭐 그래서, 4번 군수 확인해서 연속적인 얘기예요. 시땅에다가 무허가 물고 살다가, 판자침 주고 살다가, 자, 양성해 줘갖고 뭐예요? 그땅 위에 건물, 그 아파트 줬죠? 그래서, 자, 이렇게 땅은 시땅이고, 건물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확인 나오게 되면 뒤에 미등기 토지가 아니 미등기 건물이란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죠? 등기관의 집권 보존등기 하는데 자, 그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가압류, 압류는 안 돼요. 가압류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에 3가 임차권에 주택임차권에 등기 명령에 뭐예요? 등기 명령에 촉탁. 이네가지촉탁 있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7번도 마찬가지고 그네가지 중에 한 가지 주택임차권에 등기 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230페이지 보시면 자, 9번에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자, 등기 인청할 때는 거민제도의 예외로서 실거래금액으로 정보에 제공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10번은 거래가 그 신청정보 내용을 제공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 뭐예요. 여러 개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뭐예요. 계약일 때는 자, 매매명동을 뭐예요.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자, 부동산이 두개 이상.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장에 뭐예요. 신고필장에 부동산이 뭐예요. 두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매매 목록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등기관은 거래가액일 거래가액을 등기 기록 중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기부에 전산등기부는, 자, 이렇게 전산등기부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맨 끝에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등기 원인란이고, 그러니까 이게 순위번호, 여기 순위번호. 처음이 순위번호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등기 목적이고, 자 여기다 뭐예요 전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소유권 이런 느낌 그냥 이런게 없으면 이거 보존 느낌 전이 어, 현재 유효상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등기목적 담에 뭐 이게 접수 자 2023년 자 예컨대 6월 어뭐 6월 1일 그래서 제 1004호 어, 1004호 그 다음에 자접수담위 아, 이제 뭐예요 여기 등기원인이죠 등기원인 자 2024년 5월 30일날 매매, 이런 식으로, 원인. 여기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인데, 여기다 쓰는 게아니라는얘기예요 여기다. 소유권자을주민등록 번호 주소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실거래행을 쓰든가. 매매 목록을 제출할 때는 여기다 뭐예요? 매매 목록, 매매 목록 2266, 0 2006-1015. 이렇게. 자, 여기에 처리되 있다. 매매 목록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쓰는 거라고? 권리자 및 기타 상항란에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번은 수용해야 할 연기는 토지수용의 재결서를 원인증서로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신청한다 이렇게 써놨죠.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수용은 뭐예요? 단독신청이다. 아니 단독신청.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 어, 자 다른 건 넘기세요. 어, 넘기시고. 음, 그다음에 거기 238페이지에 16번은 환매특약 등기 등기 사항을 채권 채구의 환매특약 등기 등기 사항으로는 등기 사항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필요적 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필요적 계상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등기 사항이 임의적 계상이 등기 생기려면 예컨대 존속 기간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채권 채구에자 이자 지급 시기 매매 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절대 이자 환매특약 등기 등기 사항이거 그 특히 이자 지급 시기 있죠. 어, 채권, 채거액과 이자지급식에는 근주당권의 뭐예요? 등기상인데. 특히 이자지급식에는 이자 앞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등기 원인에 이자지급식에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자, 등기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매매 대문과 매매 비용 있죠? 어, 매매 비용, 매매 대금, 어? 대금과 비용은 이건 뭐예요? 자, 환매 특약 등기의필요적 계산입니다. 꽤 어? 틀렸다니까.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왜? 신탁이니까 신. 자, 신상수. 신. 상. 상속과 수용. 어? 예, 단독. 그 다음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래요. 합의의 뜻을 기록한다. 맞는 얘기에 공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고의 재산 됐을 때그 뜻을 주등기로 한다. 그거 맞는 얘기에 부기등기하면 안 돼요. 주등기로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그 다음에 거기, 239쪽에 26번 문제는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경우에 범위가 토지 일부이죠. 그래요. 대장을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도면을 내는 거예요. 도면. 어느 일부분을 사용하는지 도면을 그려내라는 거죠.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개뿐이 없어요. 어디 갑부에 관련된 거 보존하고 있죠. 표제부에 관련된 건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몇이등기 4개만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0번은 승역지 지상권자도, 어,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되는 의무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소유권자, 요역지 소유권자가 아니고, 승역지 소유권자가 아닌, 요역지나 승역지나 지상권,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지역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민법 시간에 배우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건물의 일부라고 나오면 도면을 내야 되는데,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면을 그려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건물의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는데, 뒤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면 그 일부 중에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거 게, 그릴 필요 없어요. 전부를, 그 특정층 전부 쓰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2 4 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에, 34번 문제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시 등기 원인에 위약금에 관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자이 위약금이라든가 배상금이라든가 그건 임의적 상이라 했죠? 그래 임의적 상은 등기 원인에 무슨 단어가 있으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등기 사항이다 그게 맞는 얘기다 죠 옛날처럼 자 뭐예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필요적 해서하니까 무조건 기록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전세금과 범위가 아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기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뭐예요? 기록해야 하니까 기록되면 그게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죠그 그러니까 등기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필요역사항은 그냥 뭐예요? 전세금은 필요역사항이다 하면 등기사항이다 하면 맞는데 자 항상 뭐라고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 전전세금지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양도금지, 뭐, 양도금지는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자, 반대로 35번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신청정부에 기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기재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등기상이다. 그런 얘기그 어? 다음에, 자, 거기 36번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한 전세권 일부 연동 신청은 전세권의 소멸 증명이 없느란 항상 만료 후에, 만료 전에 할수 없어요. 만료 후에 해야 돼요. 소멸 후에 하라니까, 소멸 후에. 자, 그 다음에, 그 37번, 임차권 설정 등기할때 등기 원인의 임차 보증금 있죠? 그래, 임차 보증이 약정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상이다. 이제 그게 이제 누치챘죠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 상이니까, 자, 기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있 기재할 수 있다, 라고 있고. 자, 등기 원인의 약정이 뭐예요? 기재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게 되면 그게 등기사항이고.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는, 자,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당연히. 등기사항에 해당한, 다는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9번에, 일필토지 의 특정 일부의 객체라는 저당권의 이제 설정등기를할 수, 할수 뭐예요? 거기, 어, 그, 자,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따가 오타입니다, 거기. 고치세요. 답이, 3 9번의 답이 맞는 말이니까, 그걸 없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아, 이따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에요. 이따라 그러면 X 틀려요. 절대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고만 간. 부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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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얘기도요부일없 자, 고치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42번에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일 때는 채무자를 기재하지 않, 말되전 얘기예요. 항상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뭐예요? 채무자가 누구가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당권자는 뭐예요? 자, 소유권자가, 어, 소유권자가 물상보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필요 없고 하여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들어가면 되니까 항상 등기부에는 뭐가 써 있어야 된다고 채무자가 누군가 써 있어야 돼. 요 만약에 채무자하고 수익권자가 동일하더라도 수익권자가 부동산 팔아 버리죠? 어, 부동산 팔아 버려도 아무튼 뭐예요. 이 저당권자는 뭐 하면 돼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 반드시 등기부에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누군가 써 놔야 된다. 그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43번 문제는 부동산이 다섯 개이라면 다섯 개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공동 담보목록을 작성해요. 세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다섯 개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 5오 번에 채권자가 수인인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에 뭐예요? 설정등기를 할 경우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해서 알바를 안돼요 항상 이 등기부상의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다 나눠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나 그저당권 설정하면 이 채권 채권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 이렇게 딱 단일하게 써놔야지 채권자가 3명 있다해서 자 A 4천, B 4천 이렇게 C 4천 이렇게 나눠서 쓰면 안 된다.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단일하게 기록한다. 구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일하게 기록한다니까 단일하게.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46번은 근저당 등기할 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변제기가 등기사항이려면 등기부에 써있으려면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등기원인의 변제기에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많은 얘기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자, 그래서 그럼 여기 몇페이지 242페이지에. 예, 소유권 보존등기 얘기입니다. 2번을 별표하시고, 2번을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2번에, 자, 뭐라고,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절대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다 그랬죠? 자, 갑이 자기가 신축권을 지고 갑이 보존등기 해요. 세상 사람 중에 갑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청과 자체가 없고, 원인, 원인 행위도 없고, 그죠?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기록한 다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에 대한 기존의 보존기를말사하지 않고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에 반하니까 다시 보존능게할수 없다. 맞고. 군수 확인 동그라미 치고 건시군. 건시군. 예, 군수. 시장 군수청장. 건수군. 예, 건물 얘기요. 건, 군수 확인 나온 미등기 건물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보존능게할 때는 건물 표시 증명서를 뭐예요? 제공해야 되고.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명령 촉탁 했죠 직권 보존능게 해야 되죠? 보존기 243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거 그랬죠 미등기 토지라 했으니까 이건 미등기 토지라고 아예 토지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특별정치 도지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관한 얘기니까 그게 자 3번에 뭐라고 옳은 것은 뭐 1번으로 틀렸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관인 직권을 보존능기 했죠 예, 법원에 가처분된 게말술 초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된 게 아니에요. 이미 보존된 게된것에 대해서는 보존에가돼 있죠. 그래요. 그런 보존기가돼 있으면 아무리 가처분된 길를자 이렇게 자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법원에 가처분된 게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된 게 했잖아요. 지금 이 법원에 가처분된 게가 말소됐다해서 이 보존된 길을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보존된 길는 이,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자, 말소 등기해달라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법원에 판결해서 하거나, 이 위에는 절대, 이보존등계이 뭐예요? 갑이 아, 당연히 뭐예요? 이 부동산 가처분이라는 거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됐으면 뭐예요? 이 갑이 뭐예요? 이제, 자기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보존등계이또 해야 되는데, 뭐로 말씀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자, 등록세는 누가 냈어요? 그, 갑이, 갑이 세금을 냈습니다. 갑이, 응? 예? 치 등록세는 갑이 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썼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에,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할수 있는 건그건맞은 얘기예요 어? 자, 특정 유증은 절대 보존등기 못 해요 예, 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해와야 돼요 어? 자, 포괄유증만 보존등기 할수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관이 즉, 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의 등기 등기원인 등기 날짜 말도 안 돼요 등기원인 날짜 쓰지 않는다 그랬죠 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보존 능기, 저, 보존 능기 증명해서 보존 능기 할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 그 하나, 하나질 않아요. 하나질 않고, 자,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자, 그 판결 속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하다 하게 되면, 뭐요,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존 능기를 말쳐달라고 하는 판결 받을 때, 내가 소유권자인데, 저, 뭐야 등기가 잘못됐다. 저 사람 소유권자 아니라 보존 능기 말쳐달라고 요구하는 판결에도, 자 소유권을 확인만 하기는 되지 굳이 뭐에 확인 판결이 하나지는 않는다죠. 자 4번은 뭐예요? 보존등기 신청 정부의 첨부 정보가 아니고 장이 어, 뭐예요? 거기서 2번 토지를 거래 토지 거래 토지 거래 하고서는 이렇게 뭐예요? 토지 거래 이 토지 거래 허가서 있죠? 이 토지 거래 허가서는 거래 뭐예요? 거래 매매 거래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받아 매리면서 내가 신청하는데 무슨 거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 예, 토지거래가 서는 매매거래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여기 지상권 등기할 때 지상권 그 다음에 이전등기 지상권에 가등기 할때 그때 내요 그래서 거래전등기 지 지상권 가가등기 거래전등기 지 지상권 가가등기 할때화서내요 여기 보존등기 없죠 보존등기는 거래하는 게없다니까 그래서 거래전등기 지 지상권 가가등기 할 때만 됩니다 넘기시면자몇 쪽에 244쪽에 자, 5번 소유권 보존등기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어요. 자, 토지 대항상 최초로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죠? 갑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상속명의로 이전등기한다 효자예요. 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보존 절대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대장을 보게 되면,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고 꼭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대장을 첨부하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 능기 할수 있는 유형이 네 가지. 자, 판결, 지 대장을 가지고 보존 능기 할수 있고, 판결에서 보존 능기 할수 있고, 자, 수영에서 보존 능기 할수 있고, 자, 특도,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 시군구 있죠? 시장군수, 구청장, 예, 건물에 관해서 다되어니다그 다음, 보존 능기 하는 사람도 네 사람이에요. 누구? 최초 상속인 포괄리 중 국가로부터 이전 기 건수군이야. 어?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절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상속인이 보존등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등기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수용해야 본이할수 있다고 맞고. 그다음에 3 번의 핵심 단어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의 줄에 보존기를 말세다라는 판결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판결이란 단어가 보존등기 문제 중에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뭐예요? 건국판 없다. 건물은 거예요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받아서 그 없다. 건국판 없다. 건시군 있다 건국판 없다 건시군 있다 건시군이 뭐예요 건물은 시 시장 군수 건시군 예, 시장 군수 구청장 예, 확인 이기입니다 건물이 다는게 건시군 있다 건국판 없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입니다 건시군 자 건시군 건시군 있다 건국판 없다 어? 판결 나오면 근데 요 3번은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니까 그 다음에 본 건물에 사용해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자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동립해서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약방에 감춰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따라 직권보존행위 한 다음에 기록합니다 자 6번을 별표하시고 대장의 편성으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가 틀린 것에서 보존등기는 원인과 날짜 기록하지 않죠? 1번이 답이고 대장의 최초로 세대 동산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할수 있고 수용 당연히 보존 등기할수 있고, 군수하기는 건물이고, 예, 법원의 촉탁에 따라 초본 제 않는 게할때 직권 보존 능기 하고, 가장 아주 쾌식하고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자, 7번 보시면 보존 능기에 관한 설명으로 무한 뭐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 갑의 신축 건물의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을리감명의 보존 등기 후에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아, 자, 그럴 수 있죠? 절대 매수자는 보존 능력이 못해요. 매수자는. 다만, 매수자가 보존 능력이 했을 때,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하단 얘기지. 매수자는 못해 왜? 최초. 돌아가시면 뭐예요? 상속이. 자, 그 다음에 포괄 뭘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 왜? 국가로부터 뭐예요? 이전 능도 건시군이죠? 여기 매수자가 어딨어요? 매수자는 못해요. 음, 그래서 다음 중 보존 능력이 할수 있는 자, 보존 능력이 할수 없는 자는 매수자는 당연히 못해요. 다만 실체관계가 보았다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유효냐 무효 문제 나왔을 때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질문에 보존등기를 해오게 되면 각하해야 되고 미등기 토지에 처분제 한는게하면직권 보존등기하고 일동 건물에속하는 구분 건물에 일부만에 보존등기하죠. 어, 나머지 건물에 등기를 동시에 아니면 대위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했죠 뭐라고? 이땅 위에 일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4개 있으니까 하려면 일괄제로다 해놨지 네 것만 하려면 나머지 뭐해 나머지 건물이 없는 걸로 오해하니까 표시, 표시등기라도 이 표재부를 만들어 놓게 표시등기를 동시에 아니면 대의로 신청할 수있다는 게. 자 건물에서 이제 5번이 번이 안, 안 됐죠 건물은 뭐해?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있죠 어 그래요 국가 상대로 건국판 없다 네, 있다 그러면 틀린다니 까 건국판 없다 아까 1번은 뭐 했어요 자. 갑의 매수자는 뭐예요? 을은 감명의로 보존 된게한 다음에 해야 돼요. 절대, 의 매수자가 보존 된게 하면 안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246페이지, 미등기, 10번, 9번은 미등기 부동산에 직권 보존 된게 하는 건네 가지 뿐이 없어요. 무조건 네 가지예요. 응? 어? 네 가지. 뭐, 예고 등기 촉사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가처분. 세 번째, 경매. 가등이 필요 없고. 네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촉탁 다섯 번째 가압류 등기촉탁있죠그딱네 개, 네개 그냥 네 개라 이렇게 네개 무조건. 직권보존등기하는거몇 개라고 네 개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네 개. 자, 그다음에 거기 1 0번 문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경우에 거래가액 중에서 틀린 거 그래서 뭐라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징수할 경우에는 거래 계약을 등기하지 않는다. 이전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원인이 뭐예요?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 서가판계서일 때는 거미, 개판 소위는 거이니까 거미 받아야 되고, 신고필지성의 부동산 계일 경우에 매도인 매수이 각각 복수를 해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자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 그랬어요. 4번, 당사자의 신청 착오했을 때 등기된 매매운동을뭐할수 있다, 아니게요. 고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증서와 신고필 증상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뭐해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등기인청이 뭐가 된다는 얘기요 어, 당연히 뭐예요. 등기인청은 각하된다는 얘죠 자, 11번 별표하시고. 자, 11번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2022년 체결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신고에 관한 법률 있죠? 자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로 이정할 때 틀린 거 됐을 때 신청인이 위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 가율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신청인은 신, 자 시장 군수청경이 제공한 거래 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자 3번 신고 관할 관할 관청이 같은 거래 부동산이 두개 이상일 경우 있죠 신청인은 매매 목록을 등기소에 모한다 이게요 제공한다 자 아까 그 아까 한번 풀어봤죠 어, 자, 물론 4번은 거래자, 부동산이 한계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자가 여러 명이면 매명도 내야 되고, 5번 등기관은 거래가를 등기할 기록 중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뭐라 고쓰있어요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다. 뭐라 고 쓰여?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예, 권리자 및 뭐라고? 권리자 및 여기 권리자 및 이렇게 권리자 및 기타 뭐라고? 예, 기타 음, 사항란이다. 기타 사항란이 이렇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록을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 자. 넘으시고 그다음에 자, 248페이지 보시면 거기 13번에 상속 등기 관련 사항 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틀린 거? 상속 등기 틀린 거 그랬어요. 상속은 뭐예요? 권리자만이 해져 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권리자만이 합니다.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할 때상속되는 분할협의서 작성한다그랬죠 그게 등기 원인 증서로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인감님과 농지실 자격증명을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필요 없죠. 왜? 상속은 법에서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할 때 농, 농지를 취득할 때 내는 게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상속 증명 숫자, 증명하는 시구 면장의 서면, 뭐예요 예, 근데, 제족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있죠? 어, 그래요. 자, 이를 증명한 조한 서면에는 판결서와, 예, 주민록 등본이 없다. 절대, 그, 주민록 등본 있죠? 어, 그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아니에요. 상속 증명 서면은 대표적인 게 그, 가족 관계 등명서예요 자, 상속 인증. 1인 혹은 다수가 전원을 위해서 상속 등계할 수 있으나, 자기 상속 증명은 안 된다랬죠? 음,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항상 단독이고,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못한다. 보자. 자, 14번에 유중에 대해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틀린 거라고, 유중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유중을 기한이 붙을 때는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 날짜고, 그 다음에 포괄 유중은 수중자 명의로 등기할수 없어도 유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미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포괄 유중은 뭐예요? 뭐와 같이 상속과 같이 뭐예요? 자, 포괄유증은 절대 뭐라고 상속과 같으니까. 에. 자, 뭐예요? 자, 등기 안해도 권리변동이 생겨요. 사망하신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 자, 효력이 발생한다그 다음에 3번, 유증에 의한 이런 게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유증은 뭐라고? 상속등기 돌아가시면 있죠. 이렇게 유언자가 돌아가시면 1번 갑, 갑이 뭐예요? 유언자 돌아가시죠. 자, 혼외자식이 부동산 받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먼저 가족관계 등록상에 자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얘네 둘이 2번 원인이전등는 원인을 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유중을 원인으로서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 A가 굳이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해 줘야 되니까. 그런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치배하는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수리한다. 유류분 있죠? 유류분은 뭐예요? 유류분 한마디로 만약에 아비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이가 99세 돼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A하고 B라고 하는 아들과 딸이 150씩 붙여갖고 자 요양비를 대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 아 이거 보고 뭐 요양비 대고 있는데 이 A라는 아버지가 뭐예요? 거기 요양소에 있는 뭐예요? 그 이모님한테 이 저, 인간의 정을 느끼고 예, 정을 이끼고 여기다 진짜 이 10억 아파트를 그 요양사한테 뭐예요? 증여한다는 예, 거.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하죠. 얘네들은 황당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받을 우리 법이 정한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달라. 그게 유류분이에요. 어? 유류분 유류분 얘기니까 절대 등기관이 그런 거 심사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유류분을 침해 뭐 그런 거 신경도 쓸 없고 무조건 등기를 신청합니다. 어? 그다음에 5번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일된 경우에는 절대 특정 유증은 매매와 같으니까 절대 뭐예요? 자, 포괄유증만보존하는게지 특정 유증보존하는게한다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자, 15번을 별표하겠습니다. 15번을 별표하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재교수행의 경우 관할 관공서가 기업자인 이전등기를 자 수용하면 단독 있다요. 수용 단독 있다 없다 아니라 뭐라고 있다. 진정의해고는 뭐가 없어요? 날짜를 기재하지 않죠. 당연해요. 자신 토지를 매도한 매도한자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자, 이걸 우리가 인수청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으면 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 의리단 사람이 갑한테등계들라고 요구하는 등기청권은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행위를 요구하니까. 근데 만약 에 얘가 등기하면 얘가 채권자예요. 왜? 얘가 얘한테 등기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바로 인수청권이. 에요 그래서 갑이 채권자다 이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우가니까 그게 채권이다. 자그 다음에 4번에 유증의 목적 병산이 미등기죠? 어 그래요 유언집행자의 상속인 명의를보존는게안 다음에 유증에 이전진 게. 나 이건 얘는, 얘는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십오 번은 당연히 일 번이 당일써에서 당이지만 이것도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뭘 해줘야 돼요? 앞에다 무슨 단어를 붙여야 돼요? 특정 유증이란 단어를 붙여야 된다. 뭘 붙여야 된다고? 특정 유증의에유증의 특정 유증의, 유증의,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일 때 이렇게 특정 유증이란 말을 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역료 토지를 매매했으나 그거래허구역이 해제가 됐지 그냥 팔래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자 허가구역 뭐예요 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지정 해제 지정 없다 자 다시 지정됐다 하더라도 첨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다시 지정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다시 지정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없다는 자, 그래서 여기 그 15번의 동그라미 4번은 14번의 동그라미 뭐예요? 5번처럼. 자, 특정이란 단어가 붙어야지만이 더 정확한 표현이 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자 250페이지 16번 문제를 보시면 뭐예요? 뭐가 나와요? 거기 수영이얘기 나왔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나왔을 때수영에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건딱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나온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권과 하나는 상속 등계예요이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둘 중에, 날짜 볼것이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언제 수용 개시일은 뭐예요? 4월 일이니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해서 등기하면 일단 상속 등기가 상속이 등기하게 되면 상속 등기 이래도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갑이 뭐예요? 이 갑이 돌아가시면 절대 이 돌아가신 분 밑에 이전 등기그죠 의리라고 뭐예요? 의리라고 자 기업자가 원인을 수용해서 등기 못해요.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공동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요? 병한테 보상금 줬으면 상속에서병 등기를 거친 다음에 와야 돼요. 이 상속 등기를 그래서 여기다 이전 등기, 수영에서 등기 맞추면, 예, 수영에 등기 맞추면, 이 상속 등기를 말씀하면 안 되지. 왜? 수영 등기를 못 해오니까. 그 얘기.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진정명의, 28번 진정명의 회복에서 틀린 거 그랬는데, 이미 뭐예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편상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현재, 이게 바로 이제, 그 진정명의 회복인데, 이 진정명의 회복을, 자, 우리가 그랬죠? 진정명의 회복을 뭐예요?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a 라는 사람이 채권주심을 피하려고 통정의 의사표지, 가장명의로 친청한테 만약에 된게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선의 저당권자 이돈 빌렸다니게요. 갑이 믿는 돈께 발등이셨고, 이거 마셔등게 신청할 때얘 승낙서를 안 주니까, 말소 안 되죠? 그 사실 이 뭐예요 자이 대법원 판례가 이럴 경우엔 니가 다시 찾아오려면 무슨 등기를 하라니까 이거 진정 명의 회복이 라고 하는걸 하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하나 만들는 뭐예요 등기 원인 하나 자체니까 이거는 원인은 진정명의 행위지만 날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가 없다고 날짜가 없다니까 날짜가 그래서 거기 4번에 진정명의 회복에 등기할 때그 등기 원인 날짜를 기재한다. 그럼 그게 그 기본 답이니까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 자, 민법 공부할 때는 뭐예요? 가장 매매란 단어가 나오죠? 이 가장 매매가 나오고 두 번째 줄에 선이 뭐예요? 선이 제삼자 선이 저당권, 선이 제삼자 저당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끝에 진정명이 나오면 진정명이 회복 나오면 잊었는 게 있다 야 잊었는 게 있다 그래서 가장매매 나오면 그냥 가장매매 나오면 뭐라고 진정명이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가장매매 나오면 진정명이 있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그 공유 즉, 여기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